밤 일정이 아 그러세요? 뭐 일본 스피치에서 어떤 말씀하셨어요? 일본 스피치에서요? 제가 4년 전에 경기도 성남 분당갑에 출마했을 때 당시 상황도 오늘과 비슷했습니다. 그리고 여전히 정권 교체는 됐지만 분당은 대한민국의 교육과 문화와 정치와 교통이 한 생활권으로 묶여져 있는 중심이기도 합니다. 그 중심에서 제가 주민들께 드렸던 약속, 4년 전의 약속을 제가 완성을 하고 그리고 제가 본의 아니게 지사 후보로 나가면서 주민들께 가졌던 마음의 진과 부담, 이 모든 것을 더 나은 성과로 갚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짊어져야 될 책임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지금 그러면 험지 나가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왜 분당을 선택하신 건지? 저는 분당을이 험지 중에 험지라고 생각합니다. 그게 험지가 아니었다면 민주당 의원이 연속 내리 재선에 성공했을까요? 네. 당 중진에서 의원님들이 희생하고 계시잖아요. 네. 대통령 핵심 풀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.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?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던 이기는 공천 그 원칙을 100% 지지합니다. 따라서 어디 출신이냐가 아니라 경쟁력으로 후보의 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여기까지 하시고 하나 받는다는 게 네 개를 받고 네. 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갔어요? 네, 한동훈 왔어요.